저는 얼마 전에 우리 윤민수 씨가 하나의 목소리 300이란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셨잖아요. 네네, 고맙게도. 와.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울었는데. 아, 정말 보셨어요? 네, 진짜 봤죠.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댓글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바이브 팬이 되려면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군요 라고. 아니, 그건 아닌데. 다들 너무 잘했어요. 합창이 떼창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무대였거든요, 정말. 네. 처음에 이제 제이가 들어왔을 때 여쭤봤었거든요. 이게 경연이냐 아니면 다 함께 즐기는 느낌인 거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실지 이제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대중분들이 많이 아는 노래를 해야 되겠다. 수리아라는 노래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 그 안에서 뭔가 꼭 그 술이라는 주제가 꼭 뭐 이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연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굉장히 좀 감동적인 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취지를 일단 만들어서 첫 번째 수리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약간 그런 슬픔도 있지만 좀 되게 감동스러워서 뭔가 사랑에 넘쳐서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을 두 번째로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식으로 약간 했는데 정확하게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굉장히 그 교감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됐어요. 잘 됐고 정말 그 소름이 끼쳐요. 정말 이렇게 딱 이게 같이 뭔가 공감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소름 끼치면서 눈물 나고 정말 저한테는 뭐 꼭 웃음 이런 걸 떠나서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활동하기 전에 또 그런 또 경험을 또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그다음에 아 정말 가수 되기를 정말 잘했다. 와.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고 이번 활동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네. 훌륭한 노래를 들려주셔서요.